네, 1년 전 그리스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57명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참사 1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총파업이 벌어졌는데요. 시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사고 조사도, 재발 방지 대책도 진전된 게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그리스에서 열차 충돌 사고 1주년을 맞아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병원, 선박 노동자 등이 동참했고 학생들도 시위대에 합류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Διαδηλώνουμε ακόμα για την αξιοπρέπεια και την υποβάθμιση των ζώων μας που μέσα από τις ιδιωτικοποιήσεις είναι αυτές ακριβώς που δολοφόνησαν τα 57 ανθρώπους στα Τέμπη. 열차 사고는 지난해 2월 28일 발생했습니다.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로 가던 여객 열차가 화물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57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역장 등 열차 직원들의 과실로 나타났지만 열차 안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실이 근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재판은 오는 6월에나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열차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는데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노합니다. 1 χρόνο μετά σήμερα είμαστε εδώ πέρα και βλέπουμε ότι δεν έχουν δικαιωθεί, δεν έχουν αποδοθεί οι ευθύνες στους ηθικούς αυτούς σε όλο το σύστημα που προσπαθούν με την εξεταστική που γίνεται να το συγκαλύψου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당국과 철도회사는 터널에 300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스템 설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원격 열차 제어와 통신 시스템 등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등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αποφεύγουμε φυσικά ακόμα και να απαντήσουμε γιατί τι να πεις ένα γονιό ότι το παιδί του δεν υπάρχει περίπτωση του ζωντανό. Προσπαθούσαμε να φύγουμε και ήταν η χειρότερη κατάσταση που ζήσαμε μαζί με όλους τους άλλους.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찾아와 꽃과 촛불을 바쳤고 전국의 교회들은 57번의 종을 울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